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왔어요. 완도에 왔어요. 선장님께서 FTV 디코드 여기 오랫동안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를 좀 다시 드렸습니다. 어제는 원투를 좀 해봤어요. 이왕에 멀리까지 왔으니까. 명사심리해수욕장 거기서 원투 좀 놀고 오늘은 쭈꾸미 선상 낚시하러 왔습니다. 완도 에이스호 승선했고요. 12월 8일입니다. 일요일이고 3월 만조가 7시 52분 간조가 14시 6분이네요. 아 델물 낚시네. 사용 태클은 모차르트 8초, 릴은 아이오닉스 인쇼, 그리고 막합사 0.35 고추장으로 시작하고 싱커는 14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몰라서 토성채비 지렁이를 꽂아서 갖고 왔어요. 포인트까지 약 15분 10분 정도 항해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수 피고 있는데 첫포인트 도착하셨네요. 자 고추장으로 시작합니다. 14호의 고추장 벌써? 아 여기 오니까 뭐 여기 자주 오시는 사장님들께서 구독자님이셨더라고요. 어허 이야 금오조침이라는 게 그렇게 유명하대요. 예 품귀현상이랍니다. 금오조침 애자에만 나와가지고. 자 저도 첫 수 왔습니다. 오 돈 트기 전에 한 마리 나오네요. 수심이 깊다. 아 사이즈 실하네요. 겨울이라 그런지. 어? 알주다. 12월에 쭈꾸미 2년 만에 처음 오네. 이 완도 쪽에 쭈꾸미 소식이 너무 핫해가지고 가족여행 차 그렇게 왔습니다. 자 요수째 요건 작다. 해가 좀 뜨고 서해권 애프터는 해가 뜨고 애자가 좀 먹히는데 이야 한 마리에 저렇게 즐거워하시면 낚시 자체가 즐겁습니다. 재밌게 즐기시러 오셨나봐. 수심이 엄청 깊은 것 같지는 않고 한 20m? 20m쯤 될까?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완도의 수온이니까 이렇게 나오지. 서해권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오, 히트하셨어. 저도 한 마리. 그거 따박따박 넘은 것 같아요. 요건 좀 작은 녀석. 뭐 작지도 않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도에 쭈꾸미가 이렇게 겨울에도 나오기 시작한 게 3년 전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테스팅 하려고 하니까 보셨나봐. 자, 첫 포인트 세 마리. 괜찮네요. 아, 옆에 시청자님께서 계셨는데, 이게 그 완도 여수 보온권에서 품귀현상인 그 금오조침 애자라고 하십니다. 개당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시는데, 아침에 선물 받았어요. 야 제가 이거 애기로 하다가 안 나오면 바로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주셨어요. 영상에 담아야지. 선상 낚시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쭈꾸미는 다들 좋아하시니까 정말 두 종류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좋아하세요. 솔직히 잡아갖고 집에 가면 할 일이 그럼요. 생선은 그렇죠. 예. 손질할 필요도 없지. 맛도 좋지.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아요. 다 좋아합니다 진짜. 구명조끼는 꼭 착용하시고 낚시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포인트는 좌우로 한 번씩 흘릴 테니까 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낚시를 하십시오. 채비가 뒤쪽으로 갈 때는 좀 무겁게 드시고요. 앞쪽으로 갈 때는 좀 가볍게 드십시오. 나오네. 금오조침이네. 어? 오징어 다르셨네? 그러면 저도 시청자님께서 주신 애자를 쓰되 지렁이를 한번 토성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낙지! 구독자님 낚시 잡으셨어. 자 수온이 낮아지면 나오는 게 낙지죠?
밑에 달아줘야지. 아니야, 밑에 달면 또 잡으신 걸 보니까 예자로 잡으셨다고요? 선물 받았으니까 써봐야죠. 금호조침인지 지렁이인지 어떤 게 먹을지 몰라도 서해권에서는 쭈꾸미 잘 먹었으니까 토성이 거기에 금호조침 한번 보겠습니다. 예자가 조금 날리는 게 있어가지고 감이 조금 무뎌질 수 있습니다. 오우, 내리자마자 입질한 줄 알았더니 이끌림이네요. 오우, 나와. 예자에 나오는구나. 저도 한 마리. 여기 포인트인가 보네. 금호조침에 토성채비. 예자 내리자마자 한 마리 나온대요. 아, 그건 아닌데요. 지렁이 좀 드릴까요? 아니요. 인천에서도 그렇게 그 쭈꾸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지렁이 가봤더니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친구 한 명이 토성채비. 예예. 예예. 예, 예. 예, 오징어도 잘 본다고 하죠. 오랜만에 쭈꾸미 낚시를 하는지 많이 설레네요. 이 설렌 기분이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런 바로 입질. 담배를 빌려야 되네. 자, 예자 좋아요. 9월부터 시작하는 서해권 쭈꾸미는 조금만 이물감 느끼면 바로바로 참질을 하는데 이 겨울 쭈꾸미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2초? 3초? 금호조침 좋아. 요건 CR 좋다. 뭐야? 쓰레기야? 어우, CR 좋다. 하셨어. 사장님 카페 이름이 뭐예요? 목포로 클럽? 거기 카페 활동 하신다고 하시네요. 목포로 클럽에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신 시청자님께서 금호조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꾸준히 잡고 있어요. 아, 목루쿨 목포로 클럽. 올해 목포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반짝이요. 예, 예. 물때 좋으면 막 진짜 쏟아져 나왔다고 막 그러시는데? 아, 한 번. 어우, 잘 나오네요. 자, 포인트를 많이 옮기시지 않고 낚시 시간이 기니까 제 입장에선 더 좋습니다. 낚시 시간 자체가 긴 게. 아, 이제 반대로 들으셨을까? 아, 옆에 사장님 히트. 저도 히트인 줄 알았네. 잘들 잡으신다. 야.
필요 없으니까 채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딘지? 노란색 한번 써볼까요? 레이저 핑크 한번 써보고 다시 고치자 가서. 이 정도면 안 나오는 건가요?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추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이거 설마 애기 타나? 수심은 안 깊고 딱 좋은데 대부분 뻘밭이고 가끔 가다가 그런 바지락? 조개 껍데기 받치고 진짜 추 대신 애자를 달아야 되나? 변태 채비 해야 되나 봐요. 밑에 애자 달고 위에 고추장 달고 전부 다 그렇게 잡으시네? 와 또 저쪽도 문어인가? 애저와 애기 혼용. 여튼 나오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와 너무 무거워서 도대체 무슨 감인지 모르겠어. 두둥둥 떠내려가는데? 아 오늘 낮보다 풀린다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더 추워지네요. 해가 뜨고 화창하면 괜찮은데 아침에 동 틀 때 그 피딩 잠깐 하고 계속 안 나오네요. 사장님 간식이나 드시고 하시죠. 네? 안 좋은데 빈속이 되니까 더 안 좋아서 초코파이 좀 먹었습니다. 애기 두 개 달았습니다. 원치 안 나오니까 이제 여러 마리 잡았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100만년만인가?
쪽으로 한 마리씩 나와. 문어는 아닌 것 같고 통발인가? 항아리? 아 통발이구나. 이야 문어 통발인데 저거 문어 있을래나? 없네. 없어. 와 정말 이 칼바람은 기온이 차가우니까 바람이 으슬으슬 춥네요. 아니 뭐 턱 하는 거 다 터져. 참. 차비가 변태스럽네요. 안 나올 땐 변태든 뭐든 무조건 해봐야지. 여긴 점심이 라면인가 봐요? 어. 우와. 고시네. 오늘 고시네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인가 껌모그 타고 한번 선실에서 한번 자보고 오늘 두 번째 자보네요. 네, 조개 껍데기네. 그래 좀 살겠네요. 또 터졌네. 자는 동안에 아들이랑 집사람이 해줬어요. 써야지. 지렁이가 안 먹나? 이거 고추장 달아야 돼.
2시가 조금 안 됐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나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거 같아요. 어제 잠 많이 못 자가지고 몸살 비슷하게 난 것 같습니다.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한 거 보니까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타이라바 하면서 뭐 12시간 넘게 그렇게 해도 끄떡없었는데 토성채비는 안 먹네요. 오늘 오전 내내 해봤는데 완도에는 토성채비 안 먹습니다. 그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네. 오전에만 요 정도 나왔으면 여기 앞에 고수님들은 100마리 찍으셨겠는데. 어차피 마리수 안 나오는데 그냥 CR로 승부하자고 이쪽이 왔는데. 그나마 CR이 아니고 다 나오네. 예, 네, 마리수 CR 같이 나오는데 여기. 네. 아이고야. 아, 그냥 3.5km 짜리 문어 나왔는데. 옆에 다들 통발이라 빨리 끊으라고. 이런 짓 좀 내봐. 근데 문어 3.5요? 예, 네, 3.5km. 싸갖고 재봤어. 이야, 저 기록이 2.7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무시무시해 보이던데. 다리 잡으니까 이렇게 되던데. 손이 다 안 되지. 7월달에, 8월달에 보통 문어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식구들끼리 왔어요. 그때 배 작은 거였어요. 올해 완도 괜찮았는데? 네. 문어? 살이 때 오셔서. 조항이 별로 안 좋아서. 살이 때. 요 앞에 나가가지고 타이라바 간단합시다. 초등학교 5학년 차례한테 제거 좀. 그냥 이쪽라도 감기만 해. 예. 3.75짜리. 와. 와, 이거 문어야? 이야. 한 마리가 한 두세 마리 꼴 되겠네, 이거. 갑오징어인 줄 알았네. 예, 고맙습니다. 와, 이거 뭐 쭈꾸미야, 문어야, 진짜? 와. 예고도 없이 턱 하더니. 문어의 손맛을 주네. 저 한 마리가 이런 건 되겠네. 아니 저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눈치까지도 딸려온 거 보고. 활성도는 낮은데 잡히면 어시는 확실하네. 복지지 근데 악눈이 고추장 촉감이 잘 되는 거 만들어 오시면 꼭 그거 가져오세요. 죽였구만. 진짜
대체 쭈꾸미인지 문어인지 진짜. 와. 갑자기. 물어나게 해주세요. 키친도 나기 시작하고 좋다 막판에 딱 30마리 에? 쌩거리네 두 마리였네. 갑자기 쌍거리라니. 자, 지금 3시 조금 넘었는데. 아, 제가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서 있는데 아까는 괜찮더니 허리가 아프고 오늘 32마리 했습니다. 32마리 했고 저보다 많이 잡으신 분들 많으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많이는 못 잡았습니다. 아. 자 그냥 종이가 될지 모르겠네. 와 너무 힘듭니다. 3시가 넘었는데 들어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더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선장님께 말씀드리고 좀 쉬어야 되겠어. 몸이 5분 단위로 막 뚝뚝 떨어지네. 잡으려면 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에이스 좋은 선사예요. 다음에는 에이스 오 타러 온다면 타이라버 참돔 타이라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님 저는 손실에 좀 쉬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도저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